어디 가? 어. 나한테 아직도 화났어?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. 그냥 혼자 생각할 게 좀 있었어. 근데 시연아, 나는 네 말은 그대로 믿어. 네가 화난다면 화난 거고 좋다면 좋은 거야. 나는 네 말은 그대로 듣는 사람인 거 알지? 네가 하는 말 그대로 들어, 나는. 그래. 그럼 나 학교 갈게. 태희야. 학교 같이 갈래? 태워다 줄게. 응? 그리고 저녁에 시간 되면 만날래? 응. 가자. 학교도 데려다 주고 저녁 때 만나자고도 하고 다 풀렸네, 권시현. 아직 완전은 아닌 것 같고 마음이 다 풀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야. 오랜만이다. 안녕. 그때 놀러 갔다 와서 처음 보는 건가? 응. 수업 많이 남았어? 아니, 우리 수업 다 끝났는데. 그래. 그래, 그럼 이따 저녁에 봐. 응? 뭐야? 쟤도 나오나? 안 되겠다. 너 빨리 집에 갔다 와. 어? 내가 코치해주는 대로 해. 왜? 칙칙한 거 말고 밝고 예쁜 걸로. 귀찮다고 선크림만 바르지 말고. 응? 알아 알아. 토너부터. 굴러다니던 립밤은 넣어둬라 제발. 야, 내가 안 해서 그렇지. 하면 또 제대로라고. 엄마,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. 나 다 보고 있지. 근데 나 다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거야?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. 어떻게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가버린 거야? 나 그동안 엄마 원망 한 번도 안 했는데, 안 했었는데. 대체 왜 그랬어?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애한테 왜 그랬어요? 내가 태희 만나는 것도 다 보고 있었으면 좀 말리지. 못 만나게 좀 말리지. 아니다.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.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테니까. 태희한테는 우리가 더 미안해지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할게.